제가 좋아하는 용마산 등산 코스 중에 하나가 아차산에서 올라가서 용마산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국립정신보건센터에서 중곡역으로 가서 집으로 가는 코스입니다. 오늘 근데 정신보건센터를 지나는데 경찰이 네 분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중에 한 경찰은 아주머니라고 할지 뭐 사는 거죠. 20, 30대 정도 되는 여인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정신보건센터 앞에 그 벤치가 3개 정도 있거든요. 그세 개의 벤치에 앉아서 뭐 대화를 나누더라고요. 근데 그 벤치 위에 그세 벤치가 다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벤치에 그 어느 아주머니가 개를 이렇게 애완견을 그 벤치 위에 올려놨는데 그 경찰이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? 했더니 그분이 대뜸 아우 개 치워 왜 먹는 걸 벤치 위에 올려놔? 또 경찰이 또 강아지 좀 치워주시겠어요? 했더니 강아지는 무슨 강아지 개새끼지. 아, 안 치면 먹어버려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게 정상인의 대화는 아닌 거구나. 그래서 그 뒤에 서 계신 그 경찰분들한테 환자이신가 봐요. 그랬더니, 네, 저 안에서 소란을 피우셔서 112로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출동한 겁니다. 아, 그러면, 정신병 환자도 경찰이 이렇게 상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 뭐 저분을 뭐그 저렇다고 저분을 어떻게 뭘할 수도 없고 일단 그 감정을 누르뜨려서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게 다시 이제 병실로 돌아가시게 할수 있는 것이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되었나 봅니다. 근데 그분이 정말 그 정성스럽게 그 눈을 쳐다보면서 30대 초반, 20대 후반이나 됐을까요? 새내기 경찰 같은데 정성스럽게 눈을 마주보며 대화를 한참 하고 있네요. 지금 현재 15분, 2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있는데, 그 환자는 계속 이제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, 저는 그 옆에 자리에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아, 정말 이대는.